헬스클럽 트레이너 도넛카페 창업하기 오늘이 3일차야 3일차라 실전 3일차 3일차 치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저 초보자들이 하도 상담 전화 오면 겁슬 많이 내더라고. 힘든 거 아니에요. 뭐 한 거 아니에요. 근데 우리 시스템을 가면 하나도 안 힘들어. 그렇잖아. 안 힘들잖아. 몸도 편하고 잠도 편하게 자고 나오고 일도 빨리 끝나고 솔드아웃도 빠르고 3일차 돼. 다 돼. 왜 안 돼? 너도 씨 쟤는 겁 엄청 먹어서 고향점 사장님도 어?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결국 식당 때려치고 돈옷 가게 하니까 되잖아. 다 돼. 안 되는 게 어디서 세상에. 잘 나왔네. 그렇지. 그렇게 되는 거야. 이제 보라고. 어? 빵이 어떻게 나오나. 꺼. 이제 바닥에 끄고. 15분 되면은 저거 뭐야 나온 거부터 슬슬 순차적으로 튀기면 돼. 잘 나오지? 네, 잘 나왔어. 3일차 4일차 내일 오픈이야. 이야 씨 4일 만에 다 하는데 왜 상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겁을 내. 여자들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치즈 글레이지 만들었고 치즈 녹여서 글레이지는 다 준비됐고 이게 뜨거울 때 치즈는 찍는 게 아니야. 치즈는 완전 녹아야 저기 차가워질 때 찍어야지 잘 찍혀. 두껍게 다 글레이지 다 만들었고 홍대 나이클럽 클럽 카운터 출신. 이야 너 바텐더라니까요. 아 바텐더? 이야 잘 나왔어. 별 5개에서 4.5 만족도. 어제도 4.5였는데 오늘은 4.6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6, 5.5 아 6 잘 나왔어.